설리의 사랑스러움이 극에 달했습니다. 최근 한 화장품 브랜드의 모델이 된 설리가 봄맞이 행사에 나섰는데요. 이날 설리는 꽃무늬가 들어간 화이트 민소매 원피스와 뽀얀 다리 라인이 돋보이는 스트랩힐로 사랑스러움의 끝을 자랑했습니다. 설리는 사랑스러운 눈웃음은 물론 볼에 손가락을 가져가는가 하면 꽃받침 포즈까지 취하며 설블리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줬는데요. FX 탈퇴와 배우 선언 후 좀처럼 방송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있는 설리는 주로 SNS를 통해 근황을 전하고 있죠. 셀카를 비롯한 일상을 담은 사진들과 모델로 나선 광고와 각종 화보까지 설리의 소식을 가장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그녀의 SNS인데요. 앞서 행사에 참석한 봄설리의 모습도 역시나 SNS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SNS 사진과 영상들 중 최근 가장 핫했던 게시물은 단연 그녀의 비키니샷이었는데요. 지난 2월 26일 나 이제 물에 잘 들어간다 라는 메시지와 함께 공개된 두 장의 수영장 사진은 어렴풋이 보이는 비키니 몸매와 글래머러스한 가슴 라인으로 남성 팬들을 심쿵하게 만들었습니다. 한편 설리는 김수현의 차기작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 리얼에 출연을 확정한 가운데 화장품, 의류, 액세서리 등 다양한 광고 모델로 발탁되면서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복숭아 향이 물씬 묻어날 듯 달콤하고 사랑스러운 그녀 설리. 앞으로는 좀 더 자주 만날 수 있길 기대할게요. 김성령이라는 매력적인 2대 미세스캅의 등장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드라마 미세스캅 2. 미세스캅 2에는 김성령이 차마 따라갈 수 없는 또 다른 여배우가 등장하는데요. 해적대 액션 스쿨도 다니고 뭐 했었잖아요. 그때 자신감이 살짝 붙어서 아 내가 액션을 잘하는데 막상 해보니까 이제 담비랑 같이 하는데 제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좌절을 한번 딱 하면서 그 권총 한번 들었을 뿐인데 어깨가 이렇게 나가면서 촬영장 근처 한의원을 찾아다니면서 그녀는 바로 섹시하고 건강한 매력의 가수 출신 여배우 손담비입니다. 미세스캅 2에서는 섹시함을 넘어 털털하고 소탈한 모습을 보여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워낙 개인적으로 형사 역할을 해보고 싶었어요. 개인적으로 또 액션을 워낙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또 다른 모습을 또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이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저도 안 하고 바로 한다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되게 색다른 캐릭터인 것 같아요. 워너비 스타로 꼽히는 두 여배우의 만남에 안방극장의 관심이 집중된 상황. 특히 시즌1에 이어 2에도 출연하게 된 김민종은 강한 자신감을 드러내며 20% 시청률 공약에 나섰습니다. 사회적인 무리가 없는 한도 내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들이 가장 많은 어떤 표를 던져주시는 그거를 따르겠습니다. 담비랑 결혼하라 말 거냐? 저는 합니다. 네. 저는 합니다. 담비만 괜찮으면 저는 합니다. 네. 시청률 공약 도중 얼떨결에 결혼 계획을 밝힌 김민종. 담비야 우리 좀 더 열심히 해보자. 뭐 20% 뭐 왜 못 가? 갈 수 있어. 저는 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렇게 또 표를 던져주시고 한다면 합니다. 저는. 네. 김민종의 프로포즈를 받은 손담비의 대답은요. 아유 20% 너무 많이 그런 게 있어 결혼해야죠. 저 컵 2 끝나고 장가갑니다. 네, 컵 2 끝나고 장가갑니다. 네, 아. 5일 첫 방송된 미세스캅 2는 시청률 9.2%대로 출발, 순항 중인데요. 과연 시청률 20%를 넘어 김민종, 손담비의 결혼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토토가 열풍 속에 3인조로 재결합한 터보가 데뷔 20년 만에 첫 단독 콘서트를 열었습니다. 데뷔 21년 차, 활동 기간은 겨우 6년 남짓. 하지만 발표하는 곡마다 대히트를 기록해 터보를 추억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데요. 3월의 첫째 주 주말, 여전히 터보를 기억하는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 터보의 첫 단독 콘서트를 함께했습니다. 터보는 데뷔곡 나 어릴 적 꿈을 비롯해 90년대를 대표하는 히트곡들로 콘서트 무대를 가득 채웠는데요.
또 활동 중단 후 15년 만인 지난해 새로 발표한 어게인 앨범의 곡들도 선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원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아,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시고 너무 감사한 분들입니다. 바로 옆에서 지금 빅뱅이 공연을 하고 있는데 저희 터보 공연을 예, 보러 가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가 하면 멤버들의 솔로 무대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대표 솔로곡 한 남자로 여성 팬들의 시선을 집중시킨 김종국. 터보의 20주년 기념 콘서트는 서울을 시작으로 광주, 부산에서 그 열기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걸스데이 해리가 지난 6일 뇌수막염 진단을 받고 입원했습니다. 해리의 소속사 측은 해리가 6일 오전 9시께 강북의 한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정밀 검사를 받았다며 진단 결과 뇌수막염으로 며칠간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해리는 지난 5일 응답하라 1988 콘서트 무대에 오른 뒤 집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고열과 두통에 시달려 병원을 찾았고 뇌수막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죠. 최근 해리는 소속사로부터 한 달에 가까운 통 큰 휴식을 받았습니다. 해리는 지난해 여름 걸스데이 막내로 링마벨 활동을 함께했고요. 걸스데이 맞나 할 정도로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릴 것 같고요. 이후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 출연, 사실상 걸스데이의 활동은 반년 이상 정지된 상태인데요. 이에 해리의 휴가가 소속사 측의 통 큰 배려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해리의 소속사 측은 해리가 컨디션을 완벽히 회복한 이후 활동하는 것이 팀이나 개인에게 좋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통 큰 휴식의 배경을 전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대세돌 한이 역시 소속사 측의 배려로 휴가를 받았습니다. 위아래 열풍 이후 첫 단독 콘서트까지 쉴 틈 없이 달려온 한이를 위해 소속사 측은 통 큰 휴식 시간을 허락했는데요. 한이의 소속사 측은 한이의 건강을 위해 잠시 휴식을 갖기로 결정했다며 백종원의 3대 천왕 등 고정 출연 중인 프로그램 등에 임시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한이는 휴식기 동안 평소 알아오던 장염을 치료하는 등 심신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2016년에도 항상 노력하는 초심잃지 않는 이핵상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세로 불리는 만큼 건강을 챙기지 못할 정도로 바쁜 시간을 보낸 두 소녀 해리와 한이. 열심히 일한 만큼 푹 쉬고 건강하게 다시 만나길 기대할게요. 흥행 보증 수표 송중기 송혜교 파워가 다시 한번 통했습니다. 송중기, 송혜교 주연의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첫 방송부터 시청률 10%를 가볍게 넘기는가 하면 방송 3회 만에 시청률 23.4%를 기록, 안방극장 최강자로 떠올랐는데요. 태양의 후예 첫 번째 흥행 포인트는 단연 송중기와 극중 캐릭터 유시진의 완벽에 가까운 싱크로율. 저는 태양의 후예에서 특전사 알파팀 팀장 유시진 대위 역할인데요. 저희 알파팀 5명 그리고 저희 부대를 이끄는 리더로서 많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를 만들어 나가는데요. 두 번째는 송혜교가 KBS 멜로에서 절대 성공을 자랑한다는 점. 가을동화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또 풀하우스 그리고 그 사세까지 너무 좋았던 기억들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두 사람이 만나 설렘 가득 밀당을 모르는 직진 러브라인을 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강모연이라는 여자와 알콩달콩 예쁜 사랑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나가는데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듯 흥행 요소를 완벽하게 갖춘 송중기, 송혜교의 태양의 후예는 안방극장을 강타했고요. 심지어 중국 팬들까지 사로잡으면서 3회차가 방송된 지난 2일까지 누적 조회수 1억 뷰를 넘기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중국 현지 언론은 벌써부터 태양의 후예를 제2의 별에서 온 그대로 낙점하며 신드롬을 기대하고 있죠. 여기에 드라마에 삽입된 곡들이 음원 차트를 올킬하면서 태양의 후예의 흥행 파워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공개된 태양의 후예 OST는 윤미래의 Always, 엑소 챙과 펀치의 Everytime, 그리고 다비치의 이 사랑까지 모두 세 곡인데요. 세 곡 모두 1위 혹은 상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요.
아직 공개되지 않은 곡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 태양의 후예의 음원 차트 독식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안방극장을 넘어 중국 대륙에 음원 차트까지 독식하고 있는 태양의 후예. 한계를 모르는 송중기, 송혜교의 흥행 파워가 어디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